일본 정부가 독도 영유권 주장과 일제 강제 동원을 부정하는 내용이 담긴 초등학교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중심으로 매주 열리고 있는 수요 시위 현장은 일본의 역사 왜곡을 규탄하고 정부의 대일 외교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오효섭 기자입니다. 독도가 일본의 고유 영토이고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억지 주장이 담긴 초등학교 교과서가 일본 정부의 검정을 통과했습니다. 일제의 강제징용과 징병에 대해선 강제, 동원 등의 표현을 빼고 지원이란 단어를 추가하는 등 일제의 강제성을 희석시켰습니다. 또 일제 식민지 정책과 간토대지진 조선인 학살 사건 등과 관련해서도 기존 표현을 삭제하고 피해를 축소시키는 등 역사를 왜곡했습니다. 정부가 굴욕 외교라는 비판 속에서도 한일 관계 개선 노력을 기울였지만 돌아온 건 일본의 역사 왜곡인 셈입니다. 정의기억연대는 제1589차 정규 수요 시위를 열고 이번 일본 교과서 검정은 역사를 부정하는 기시다 내각의 일관된 입장이 나타난 것이라며 일본 정부의 책임 회피와 역사 부정의 행태가 참으로 후한무치하다고 규탄했습니다. 이어 한국이 일본의 뒤통수를 맞은 것인지 윤석열 정부가 한국 국민을 기만한 것인지 모르겠다며 정부의 대일 외교를 비판했습니다. 사죄하는 십자가를 물려주지 않겠다고 선언하면서 교과서에서 위안부 문제 계속해서 축소하고 독도에 대한 거 계속해서 왜곡된 자기 영토라고 왜곡되게 주장하고 하는 것들을 강화시켜왔던 아베 내각의 입장을 고스란히 계승하고 있습니다. 정 의원은 특히 윤석열 정부의 굴욕 외교가 일본의 역사 왜곡을 용인하고 부추기고 있다며 역사를 왜곡하고 부정하는 극우 세력이 더욱 확장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진실을 얘기하고 평화를 얘기하는 인권을 얘기하는 그리고 그것의 확장을 외치는 이 목소리들이 점점 공격받고 있습니다. 역사 왜곡과 피해자 혐오가 극에 달할 것입니다. 정부는 이번 사태에 대해 외교부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내고 주한 일본 대사 대리를 초치하는 등 깊은 유감을 표명했지만 일본의 역사 왜곡이 강화되면서 굴욕 외교라는 비판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CBS 뉴스 오요섭입니다.